심각한 내용인데 장영우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QR 코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것을 설명을 할 텐데 기술적인 것을 잘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 가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제 KBS가 몇 년 전에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다고요.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한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제가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신중히 좀 많이 참가. 3분 30초.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팩트체크팀 오규전 기자와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기자. 이 부정선거 주장이 황당해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군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저희가 오늘 구글에서 19대 부정선거 키워드로 동영상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4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얘기를 퍼나르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려 4만 건. 이런 주장들이 왜 오히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네, 뭔가 그럴싸한 근거들 때문인데요. 투표한 공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 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저희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최근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전자개표기 잘 돌리는데 그 다음에 바꿔도 그대로 법적 내용으로 바꾸도록 달라붙는데 또 하나는 선거 개봉안에 파쇄 인쇄 공지 인쇄용지로 달라붙는데 또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면서 의원 11명이 서명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네, 법안까지 발의되고 그런 근거를 한시 따져보죠. 지금 첫 번째로 넘게 투표한 공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우선 투표가 끝나면 이렇게 스티커로 공인을 하는데요. 이걸 떼서 표를 바꿔치기 한 뒤에 다시 붙여도 표시가 안 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건 실제 사용되는 투표함과 공인지인데요. 감독관이 서명을 한 뒤에 이렇게 공인을 하고요. 그대로 다시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인지에 오픈 보이드, 즉 열렸으니까 무효다, 이런 표시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걸 다시 붙여도 표시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사실상 표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 주장이 전자개표기 오류나 뭐 해킹 주장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선 전자개표기의 공식적인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예.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를 우선 한 다음에 이걸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서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도움을 받을 뿐 사실상 수개표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킹은 이 장치들의 온라인 연결을 할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남은 근거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비밀 투표가 아니다. 이런 주장 같아요. 네, 이건 사전 투표 용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표자 인증사항이 들어가서 비밀 투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확인해봤더니 여기에는 선거명과 선거구 이런 정보만 들어가고 인증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돼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오규정 기자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세 꼭지 중에서
특수한 공인지 부실과 전자대피 오류 해킹 관련돼서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주제는 이제 비밀 특허 보상 안돼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앞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특이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 클릭 좀 해주세요. 예. QR코드는 4개 정보 중에서 저기 보시면 이제 표시 공간이 충분합니다. 표시 공간이 충분하면 더 KB가 숨기고 싶은 남아있는 단 한 개의 정보가 들어오시겠습니다. 1년번호. 맞습니다. 1년번호 맞습니다. 클릭. 예. 저 1년번호는 선거구 정보하고 연결하면은 지금 사전 투표한 1200만 표 이상의 표에 대해서 아주 딱 고표라고 찍어낼 수 있는 고유한 번호가 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저런 번호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비밀 투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관련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사전 투표 시 비밀 투표 원칙 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시험까지 할 예정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은 사전 투표한 당시 나는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인천 연수구 재검표장에서 나온 우측 영역이 여백이 없는 사전 투표지입니다. 오늘 QR코드 리더기의 1년번호를 읽어보면 2631번입니다. 저 2631번이 누구한테 발급된 투표지인지를 오늘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위한 시스템의 통합 정보 시스템에 선거인 정보와 1년번호 정보가 연결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각 선거구별 1년번호는 최종 1년번호만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과 1년번호는 연결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및 1년번호가 있어도 선거인과 기표한 후보자를 연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쉬운 걸로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에 이제 최초로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뀐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겠죠. 그럴 경우에 홈페이지에는 이제 바뀐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전화번호가 그 내 거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 전화번호하고 나하고를 연결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홈페이지 안에는 실제적으로 내 정보하고 마지막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이러한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설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발표의 목차로는 일단 로그 파일, QR 1년번호, 그리고 기표 후보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찰한 것을 말씀드리고 시험과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라는 시스템에 있어서 재해국가라는 상황을 좀 설정해 봤습니다. 이게 국민이나 기업의 재산과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그리고 뒤에서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 등 많은 인력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원치 않은 상황으로 재난이 발생하는데 집도 부서지고 집안에 있는 PC도 다 소실되었을 경우에 저 PC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저 PC 안에 있는 사진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은 백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백업을 안 받아들였으면은 뭐 정부가 집을 지어주고 PC를 뭐 이렇게 빈 PC를 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복구를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실제 기업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산 시스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산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고객이 필요한 업무를 이제 전산 시스템이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한 담당자들을 보면은 업무 쪽에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고 각각 군인이나 뭐 경찰이나 저기 소방공무원처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 담당자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여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완전한 원상 복구가 됩니다. 물론 이제
투자가 좀 따라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뭐 중요한 시스템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이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복구가 가능한데 이 완벽한 백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 로그 파일이라는 것과 존재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제 그 발표하는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 번호하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이제 로그 파일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산 시스템에서 어떻게 장애 발생 전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전산 시스템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발급 관리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 영역의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DBMS 영역의 데이터가 되게 되는데 그 기록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로그 파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로그 파일이 기록되면 정전이나 뭐 하드웨어 작동 오류 등 또는 사용자나 운영자가 실수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했을 경우에 이제 원복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로그 파일이 됐습니다. 데이터 저장 및 추출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내 마지막 전화번호만 남아있듯이 저 업무 영역에서는 최종 데이터만 남아있고요. 그에 반해 이제 DBMS 영역 데이터에는 DBMS 장애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위해서 DBMS에 추가 수정 삭제되는 모든 데이터,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발생 순서대로 자체 알고리즘에 의하여 로그 파일에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파일은 또 벤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대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불러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 요약을 하자면 장애 복구를 위해서 기록 저장된 DBMS 영역 로그 파일로부터 데이터 추가 수정 삭제가 발생한 이력을 발생 순서대로 조회, 추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투표 관련된 내용 때문에 사전투표에 관련된 업무 절차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전투표 뭐 업무 프로세서라고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유권자가 이제 사전투표소에 가면은 비어 있는 저 명부달방기 중에 한 곳에 가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원을 확인하면 이제 확인된 유권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절차가 이제 바로 이제 순서적으로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이전까지 이제 구현된 이런 번호가 2630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번호에 다음에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해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및 그 환경정보들을 다 저장할 때 예를 들어서 송춘향이라는 분이 논현동 사전투표소에서 명부단말기 IP가 몇 번이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몇 번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리고 이제 2631번이라는 번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최종 일련번호 저장 테이블에 2631번으로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그 이제 여러 이제 유권자가 이제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 혼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셀렉트를 할 때, 추출을 할 때 내가 얘를 업데이트 할까라고 락을 잡습니다. 락이라는 개념이 이제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데요. 락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하고 발급 이력을 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번호를 하는 과정이 한 선거에 대해서 끝나지만 다음 선거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이 끝나고 이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선거인이 들어오고 선거인 이런 거가 이제 시스템 개발에서는 개발자들한테 기본적인 사항.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추가되는 데이터가 선거인 투표 기록 저장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일정 번호는 마지막 번호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데이터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데이터 기준으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좀 전에 절차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선거인 투표 기록 테이블이라는 거에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선거인 아이디가 111번 홍길동이라는 분이 연수구 선거구에 해당되는데 동춘이 있던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했다고 행단위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또 이제 연수구에 김철수라는 분이 동춘 3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쭉쭉쭉 봐서 연수구에 성춘향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논현동 관내 사전투표제에서 투표했다라는 것을 기록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름으로 동명이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통합 명시 시스템에서는 이름과 선거인 아이디라는
선거인별로 보유한 아이디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선거법을 최종 1년 보안 테이블에는 연수구이 이제 아까 봤듯이 마지막으로 2631번이 업데이트가 됐고, 연수구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101번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선거인 투표 기록 테이블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1년번호가 없어요. 1년번호가 없고, 또 선거별 최종 1년별 테이블에는 마지막 번호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유권자가 몇 번을 부여받았고, 저기 있는 유권자가 몇 번을 부여받았다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업무 영역의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 복구를 위해서 로그 파일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딱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발생 순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생하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언제 발생했는가가 있고, 또 어느 테이블에 저장할까라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저기 인서트 인트라는 의미가 이제 문법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이제 뭐 저희 이제 코드 문법인데요. 선거의 투표 기록이라는 테이블에 111번 홍길동이라는 분이 연수구의 선거구인데 동춘일동 감사 투표에서 산투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꼭 바로 밑에 보면은 뭐가 있나? 연수구의 최종 1년번호가 2629번으로 업데이트, 갱신됐다라는 데이터가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바로 그 밑에. 아까 이제 업무 영역 데이터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번호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연수구 앞에 김철수라는 분이 여기 이제 2100번으로 부여를 받았고, 또 연수구 의뢰 이공영이라는 분이 2630번. 구체적으로 연수구 의뢰 송춘영이라는 분이 2631번으로 인력 번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로고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그냥 안다는 겁니다. 다음. 이거를 지금 이 상하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좌우로 정리만 하면은, 111번 홍길동이 2629번 연수구 의뢰 같은 경우에, 32번 이몽룡이 2630번, 981번 성춘향이 2631번.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을 어렵지도 않게 정리만 하면, 추출한 다음에 정리만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부터 지금 이제 선관위가 얘기하는 투표지 분류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개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투표지 분류기 책임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분류기 운영 방법과 장애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장치, 운용장치,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이미지로 기록 저장되며 개표 후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앞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금방 보셨듯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개표 후 사후 검증 가능하다라고 그 비싼 세금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에서 사용됐습니까? 연수구 작업부장에서 사용 안 됐죠. 사실 그 연수구에서 저 이미지만 있었으면 이미지가 다해봤자 몇만 장 될 건데, 그거 그냥 일주일이면 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만 제대로 있었으면. 그러면 뭐 복잡하게 뭐 소송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보면. 근데 저렇게 말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투표지 분류기가 구매 단가만 하더라도 약 1,000만 원 합니다. 그거를 이제 운영하고 보관 비용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되겠는데요.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싼 장비를 써서 원래 뭐
그, 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그, 개표 사후 검증이라는 거에 쓰지 못했던 거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감사원은 감사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투표지, 한번 요약을 하면, 투표지 분류기에서 투표용지와 스크린에서 QR 코드가 포함되어서 1년 번호를 저장하고, 저 이미지가 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자유로 총선 개표 관리 매뉴얼을 뒤져봤더니, 개표 완료 후 분류기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관리 지침이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거를 복사하고 뭐하고 뭐하고는 오로지 선관위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파주울 재범표장에서 봤을 때, 그 분류기에 여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여기. USB 포트가 있어서, 그 이미지를 USB로 일괄 위도 복사가 가능함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주 쉽게. 예. 여기서 10만 장 그 이미지 뜬 거를, 그냥 USB 5기인가? 하여튼 이거 집어넣어서 그냥 그대로 복사합니다. 말 그대로 그 복사된 거를 뭐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다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QR 1년, QR코드에 있는 1년 번호를 추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기표 후보자를 읽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여성분들 QR코드에서 1년 번호를 읽어내는 건 너무나 쉬운 기술 아닙니까, 요즘. 그리고 전자개표의 투표지 분류기에도 그 저런 후보자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 있듯이 저런 기술 또한 이거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영수불 재검표 당시에 이제 변호인단께서 저 QR코드를 읽어서 그 착착차 엑셀 같은 형태로 저장하는 것. 이것들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제 1년 번호를 읽어내고 어느 후보를 기표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사한 거를 일괄적으로 옮겨서 뭐 만 장이 됐든 10만 장이 됐든 뭐 사전투표 한 1000만 장이 됐든 간에 그걸 읽어내는 것은 뭐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즉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로그 기록으로부터 성춘향이라는 분이 2631번이라는 1년 번호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투표지로부터 2631번이 이경호 후보님을 찍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은 성춘향이라는 분이 이경호 후보님을 찍었다라는 것을 뭐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공적으로 이제 뭐 개인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안다는 거죠. 이제 좀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시연하는 영상도 또 오긴 했는데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시연을 하겠습니다. 그 시연하는 그 시연 환경과 로직은 송관이 통합 연구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오라클이 DBMS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값질을 많이 하는 벤더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하게 복구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된 로직 또한 통합 명목 시스템과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화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받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제가 화면을 설계를 해서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사전투표지를 발급하고 최종 1년 번호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지 발급 기록도 조회하고 한 후에 로그 파일에서 유권자와 1년 번호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어서 사전투표자와 1년 번호 연결하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DB를 좀 해야 돼서 직접 가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을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통합 연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된 것은 연수구 각 연수구별 선거구에 대해서 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연수구를 아시다시피 관내 사전투표소 7개소, 관내 사전투표소가 일단 전국적으로 많은 관내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선관위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예, 이번에 잘 몰랐으니까 일괄적으로 한 개만 했고요. 연수구 각도 마찬가지로
신규 건네서 특별수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수구 5일 같은 경우에 재발급이 5명이 됐습니다. 재발급이 5명이 돼서 최종적으로 사전투표한 분의 수는 45,605명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회해보면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선거인 명부의 차이가 뭐냐면은 선거인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진,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요. 통합선거인 명부는 이러한 명부 중에서 이번 선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그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 수행 명부에 이제 값이 널로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 연수구 값과 연수구 을선거구의 그 최종 일련 번호도 델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로그마이나 추출 결과.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조회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없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나온 것까지 이제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옥년일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와서 이제 실현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지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관내사전투표를 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춘일동 사전투표소에서도 실현을 확인한 다음에, 사전투표지를 발급을 한 뒤에 일련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최종 일련번호가 2번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수구 값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수 값 중에도 일련번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2번까지 바뀌어있죠. 이게 지금 4명이 투표한 상태고, 이제 방해 사전 투표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중에 관련된 투표. 네, 지금까지 5명이 이제 사전 투표를 했고요. 네, 사전 투표의 본인 확인 자료라고, 누가 사전 투표를 했는지를 조회를 해보면, 이와 같이 5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선거인명, 투표 관할 투표고, 등재번호, 투표 일시분, 사전투표소를 어디로 했는지, 본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성별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제 방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등기번호가 몇 번인지 이러한 모든 정보가 사전 투표를 한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제 로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험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스크립트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로그 파일을 실지하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요. 네, 실행을 하면은 이제 요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그 파일이고요. 이 로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두 개 있는 파일이 생성된 파일이고요. 이 두 개 생성된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자동화를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는 이제 자동화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또 이제 무슨 수를 썼는지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걸 이제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게 DBMS 언더바 로고 NI라는 저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라클이라는 DBMS에서 로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이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이 화면상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고요.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모양을 실행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종료했고,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모양을 추출 결과를 조회를 해보면,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선거 모명이라든지 선거인 고유 아이디, QR 연결번호가 원래 추출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로직을 걸어서 뽑아낸 겁니다. 지금 여기는 추출 내용으로부터 로직을 걸어서 뽑아낸 건데 데이터를 보시면 이 어세량이라는 분이 그것도 사수표를 했고 이때 발급받은 번호가 최초로 이제 발급받으신 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서트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추가. 예, 여기 1번으로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을 조율해보면은, 제가 이 데이터 초기화를 잘못해가지고 좀 꼬였는데요. 예, 이 노무혁이라는 이제 유권자에게 그 3번이 이제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그래서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아까 세 번째,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영수국에 이제 발급한 게 노무혁이라는 분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여튼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전투표한 내용들이 로고 파일에는 발생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나머지 아까 이제 2,631번인지 누가 투표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3,000명을 그냥 저희가 배치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갑이나 어디나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행으로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키고 있고요. 네, 발급 이력을 조회해 보면은 네,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제가 끝났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그 로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법적으로 이제 실질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 게 902원이었고 902번 이후로는 이제 한 개 파일만 생성했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회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하고 로그 마이너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로그 마이너 데이터 추출 결과로 와서 연수금으로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그 1년 번호가 이제 2631번으로 쭉 가보면 됩니다. 예, 보시면은 예, 성실양이라는 분이 예, 그 관외사전 투표로 했고 여기 밑에 보시면 263번이라는 일련번호가 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그 파일만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은 그 전화한 번호가 이제 1번부터해서 최종적으로 46,000번까지 갈 때까지 모든 기록이 로그 파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만 추출하려면 그냥 데이터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이제 결론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기 다섯 개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로그 파일에는 선거인 정보가 기표된 정보가 연결 가능하다는 것을
앞에서 너무 쉽게 한번 보셨죠. 뭐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예. 즉 성신자를 선거인이 과외사의 투표로 임명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로고 파일과 이미지 파일이 용이한 이동, 복사 이동과 활용. 로고 파일은 아까도 봤듯이 화면상에서 보셨듯이 파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데이터가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테이블 단위가 아니고 파일 단위로 움직이는데 복사가 너무 쉽습니다. 복사 이동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복사에서 동일한 환경을 가진 다른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데이터가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이미지는 복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괄 인식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확보를 하면 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활용 목적에 맞게끔 활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선거 관련 전문가도 이제 논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투표한자의 신원은 투표한자가 체크인, 선거인 인증, 즉 일련번호에 해당됩니다. 일련번호에 해당된 순서와 함께 전자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번 고찰을 통해서 전적으로 이제 선거 전문가의 의견과 제출을 일치를 하고요. 예. 이 얘기는 헌법 제67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278조에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표 사무 관리의 전산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비밀투표 원칙 침해, 즉,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고, 그리고 통합 명부 시스템에 선거인과 일련번호를 분리를 위해서 어떤 복잡한 로직을 꼬아놔도 그 로직을 알고 있는 자에 의해서 또는 저처럼 이제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분석에 의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안동대리 조충렬 기자님하고 같이 해서 선관위의 질의를 한 게 뭐냐면은 금방 이런 시연을 했던 거를 선관위 미리 좀 시연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은 통합 명부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안 관련 사항으로 시연 정도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을 통해서 사전투표 선거인과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사실 여부, yes or no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마찬가지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확인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긍정으로 답할 수도 없고 부정으로 답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외통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가 원래 제 발표하려는 모든 내용에 해당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고 파일에 선관위가 지금 백업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이 로고 파일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전투표에 관련된 거를 로고 파일을 분석하면은 뭐 어지간한 건 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고 파일을 공개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